기 다 찼죠? 방금 봐봐요. 방금 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정글이 오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야. 너 혹시 할 줄 몰라?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일단 싸. 호이호호 호호호 호. 이번 미포는 님들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지렬도 난이도가 높은데 다른 의미로 높아. 이지렬은 숙련도가 있어야 돼서 높은 거고 Q를 잘 맞추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미포 같은 경우는 라인전에서 얘는 절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안 돼. 게임이 끝날 때까지 상대 언딜보다 유리해야 돼. 이지렬은 좀 불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진짜 끝날 때까지 유리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들어가서 제대로 알려줄게. 미포 어려워요. 미포 쉽지 않아 절대로. 내가 진짜 미포는 내가 통달했거든. 내가 이지렬은 요즘 많이 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식 강이거든요. 요즘 이지렬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 옛날하고 다르게. 근데 미포는 내가 진짜 통달했어요. 진짜 얘는 진짜 챌린저급이야. 내가 미포는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게 요새 카이사, 미포, 진, 사미라 이렇게 징크스 얘까지 여기까지는 진짜 뭐 거의 뭐 통달했어요. 진짜 혼자 들어오죠? 이거 여기서 혼자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은 와드하고 빠지면 돼요. 그 아래쪽 팀일 때는 인베보기가 까다로워 원딜로. 근데 위쪽 팀일 때는 인베보기가 쉬워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 서 있다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들어오면 위로 빠지면 되고요. 왼쪽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 그리고 와드 하면서 빠져야 돼 무조건. 그래야 정글이 편하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고 치면 되겠다. 이거 먹었죠? 이거 와드 지웠어? 탐지로? 이거 알아서 먹어라. 뺏겼네. 그거 왜 싸워? 2렙인데 빼야지. 예고 2렙 찍었는데. 미스포츠는 라인전을 되게 강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게 시작하면은 진짜 불리해. 되게 얘는 진짜 라인전 강하게 가야 돼. 그리고 강하게 가기도 쉽고. 특히 이런 논타겟 애들은 미스포춘한테 되게 약해요. 이 미니언 뒤에서 계속 때리기만 해도 얘는 계속 평타를 계속 때려줘야 돼. 계속.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계속 견제해주는 거. 되게 강하게 가야 돼 라인전은. 그리고 이 빛 뿌리는 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마나 많이 다니까. 미포 마나 부족하거든요. 절대 라인도 뭐 이지렬 전판에 이지렬 강의했잖아. 이지렬 라인을 빡푸시하면 좋거든요. 근데 얘는 라인을 무조건 천천히 밀어야 돼. 웬만하면은 라인을 하드푸시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 존나 패야 돼 얘는. 상대 입장에서 아 저 새끼 저렇게까지 견제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 안 되게 강하게. 갱 오면은 갱 온 것까지 빨아서 잡는단 마인드로. 내가 예전에 한 말이 있죠. 갱 오면 정글부터 때리라고. 뒤쪽으로 도망가면서 정글부터 때려야 돼. 이유는 왜 정글부터 때려야 되냐면 원딜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있잖아요. 보통 뒤에서 있으니까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리러 가면 빨리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서폿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미 스킬을 다 쓴 상태여서 때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정글들 몸 약하고 딜하려고 들어오는 정글들부터 딜해야 돼요. 갱 오면은 빠지면서 정글부터 노리세요.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고 있죠 상대가. 이거 와드 여기 바이게가 있으니까 이쪽에 해줄게요. 이쪽에 바이게가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다 했을 거예요. 아예 못 나오게. 이렇게 지금 CHI가 10개 나잖아요. 10개. 근데 이게 지금은 10개인데 이게 나중에 10분 지나잖아? 그러면은 이게 50개가 돼요. 이 차이를 계속 내야 돼. 블리츠 쓸데없이 로밍가 다 죽었죠. 이게 블리츠가 로밍간 걸 확인이 되면은 제발 앞에 나가세요. 이렇게 앞에 나가. 그냥 앞에 나가서 Q도 못 날리게 해버려. 그냥 이렇게 앞에 나가버려요. 그냥 블리츠가 로밍간 게 확인되면. 얘 직 간 거 같죠? 저도 직 갈게요. 안 갔네. 갔다 올게요. 어 타워골드 먹었어야 되는데. 쓰레쉬가 먹어라. 포션 팔고 충전형 포션으로 바꾸고. 아니다 그냥 핑가 살게요.
아 이거 막기 힘든데. 이거 막기 힘든데 리신 피가 없어서 쓰레쉬 혼자서는 힘든데. 아 근데 랜턴 주는 거 좋았다. 아 이건 쓰레쉬가 너무 잘했죠. 이거는 그래도 못 이기는 건 못 이기는 거죠. 랭에톤이 잘하네. 이거 이지를 지금 못 갔잖아요. 이 기회야. 이 말도 안 되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쓰레쉬랑 이 말도 안 되는 기회. 왜 집을 왜 안 가? 제발 집 좀 가. 어? 집 타이밍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라인이. 이거 이제 이거 쓰레쉬를 맞게 해. 그러고 쓰레쉬 집 보내요. 이게 태가핑 찍어서 집으로 꺼지게 만들어요. 이제 이즈레를 올쯤에는 제가 피가 어느 정도 차 있을 거예요. 흡혈이 있기 때문에. 미스포춘 콤보 알려줄게요. 되게 간단한 콤보인데 이게 서포터들이 CC를 갈기잖아요. 그럼 밀포 갔다가 가서 평타 막 치고 직공 터트리고 궁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궁 붙었어요. 쓰레쉬가 가서 걸잖아? 그럼 무조건. 그리고 노틀이나 쓰레쉬 같이 이제 CC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호응할 때는 비도 안 뿌려도 돼. 그냥 무조건 궁 붙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피 다 찼죠? 방금 봐봐요. 방금 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만약에 블리츠부터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야. 정글이 오면은 정글부터 때려야 돼요. 왜? 리신, 비에고 이런 애들 다 존나 비집고 들어온 새끼들이란 말이야. 어? 원딜들은 항상 뒤에서 때려가지고 노리면 안 돼. 빨린단 말이야. 서포터들은 어차피 뒤지질 않아요 대부분. 어? 스킬도 다 빠져있어서 노릴 필요가 없어. 무조건 정글부터. 무조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서폿이 잘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어차피 얘네도 다 골풀인데. 서폿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이것만 알면 돼요. 정글을 노려야 되고 라인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요것만 알면 돼. 그리고 지금 블리치가 로밍 갔을 수도 있고 바텀에 올 수도 있어요. 일단 지켜봐 뒤에서. 이런 시간 되게 중요해. 일단 지켜봐. 일단 지켜봐요. 블리치가 어디 갔나. 지금 미드 갔지? 미드 보이죠 지금. 달려. 미드 갔잖아. 이러면은 다이브 해버려. 다이브를 할 때 서포터가 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이것도 되게 중요해. 상대 서포터가 로밍 갔을 때 바텀을 이렇게 빨리 밀어가지고 끝내. 이거 프리징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상대 서포터 로밍 갔는데 미포 갔다가 프리징 해가지고 우리 팀 그 상체 고통받게 하면 안 돼. 무조건 가서 서포터가 죽더라도 핑 존나 찍어 서포터가 먼저 때리게 해. 그 다음에 서포터가 죽더라도 죽이란 말이야. 미니언 손실 보게 해야 돼. 나까지 죽어서 더블킬 주더라도 웬만하면은 미니언 못 먹게 하고 타워골드 먹어. 되게 중요해 이거. 아니 핑 찍으면 당연히 다이브 하지. 서포터들이 존나 찍어요 스텔스 밖에 막. 어? 그리고 이제 템트리 같은 경우 선정수 가는 템트리도 있어요 요새. 근데 저는 이제 크라켄을 선호하는 게 평큐평에 크라켄이 직공이랑 같이 터져요. 이게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라켄을 선호하는데 정수를 가셔도 돼요. 다이브 안 하면은 무빙으로 그냥 몰아내기만 해도 돼요. 방금 같은 상황 무빙으로 몰아내기만 해. 블리치 있죠? 이런 안 밀어 이제. 그램 못하게 방금 이제 그래파로 들어왔는데 이제 미니언 쪽으로 이제 도운 거야. 그랩을 못하게. 그러면 이제 그랩을 못하죠 들어왔는데. 그럼 비에고가 이제 호응이 안되니까 빠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무리인데? 내가 크라켄이기 때문에 내가 템이 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템 잘 나왔으면 만약에 템이 안 나왔는데 서포터가 이직거리란다? 그럼 그냥 버려요. 이런 거 호응하지 말고. 내가 지금 템이 잘 나왔으니까 이거 탈룡 궁 빠졌죠? 탈룡 궁 빠졌으면은 이게 탈론을 때려놔야 돼. 왜냐면은 이게 피를 안 깎아놓으면은 바로 자기 라인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피를 깎아가지고 자기 라인에 바로 못 가도록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귀환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귀환을 하면은 로밍을 갔으니까 그동안 미드나 탑에서 이득을 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탁세이! 단판부터 서포터 빼고 할게요. 근데 님들 그건 알아야 돼요. 서포터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한데 님들이 배울 것만 배우면 돼요. 나는 님들한테 좀 더 이제 좀 스무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대도 이제 전판에 이제 막 다야 2가 잡히고 이러잖아요. 님들한테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해서 듀오를 하는 거지. 이게 이기고 지고랑 상관없이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건들 말했던 것들은 님들이 다 배우고 쓸 수 있는 것들이야. 지는 경기에서도 쓸 수 있고 이기는 경기에서 쓸 수 있는 거야. 님들 그건 알아야 돼요. 미포는 기동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라인전 끝나면은 라인을 위아래로 계속 밀어야 돼. 이거 좀 보여줘야 되는데 쓰레쉬가 이제 그랩을 하잖아. 그러면은 평큐평 하는 게 아니라 공 먼저 써요. 공 먼저. 아우 세다. 어쨌든 탈론이 이제 공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못 물거든요. 집갈 필요는 없고 원딜은 이제 피가 차니까 아마 혼자 해도 결과는 비슷했을 거예요. 너무 잘 풀린 판이라 이건. 이렇게 공부터. 그리고 이 B를 깔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쓰레쉬하고 노틸러스 뭐 이런 애들은 레오나는 B를 깔아야 돼. 왜냐면 슬로우가 없으니까. 근데 쓰레쉬하고 노틸러스 이런 애들 슬로우가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슬로우를 한 번 더 깔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슬로우를 걸어주기 때문에 마나 낭비야. 딜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궁부터 먼저 써야 돼요. 그냥 바로. 그리고 이제 템을 돌풍 갈 때 있고 정수 갈 때 있고 크라켄을 갈 때가 있어요. 크라켄 때만 Q를 3개 찍고 W 선물로 바꿔주면 돼요. 크라켄은 공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W를 빨리 찍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정수나 돌풍 같은 경우는 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Q를 찍어야 돼요. 이제 미포 같은 경우는 전판의 이지랑은 조금 운영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라인전이 끝나고 미드를 먼저 밀고 사이드를 백업을 가져야 돼요. 얘는 빠르기 때문에. 얘는 이속이 되게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요. 밀고 딜을 더 안 했어요. 태닝 쓰는 거 생각해서. 지금은 미드 5명 모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미드를 먼저 이거 밀고 보여줄게. 밀고 쟤네 지금 소모가 심했죠? 캐넨 공 빠지고 뭐 탈론 공 빠지고 다 빠졌는 상태에서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지였으면은 그냥 빠졌어. 미드에서 안 까불고. 원딜은 안 죽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렇게 플레이하면 안 돼요. 팀들 다 죽어도 나라도 살아야지. 게임 안 끝나거든요. 원딜은 죽으면 안 돼. 봐봐요. 지금 탑에서 퀸이 밀고 있잖아. 1차일 밀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집을 가면은 상대방이 살아나서 탑을 달려간단 말이야. 그럼 잘려요 퀸이. 아 이거 이것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아 이걸 못 알려주고 끝나면 안 되는데. 말로 설명을 해줄게요. 이즈리얼은 미드에서 라인을 밀고 미드에 박혀있는단 말이야. 왜냐면 포킹을 해야 되고 시야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미포는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미드를 밀고 미드를 먼저 밀면은 상대 입장에서 안 보여 미포가. 근데 바텀까지 달려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5초?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계속 압박을 주는 거야. 그럼 상대 사이드 위아래로 존나 짜증나 미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보면은 조금 더 다르거든요. 완전 디테일한 운영인데 어쨌든 뭐 끝났으니까. 진짜 5초야 진짜. 엄청 빨라요 진짜. 미포 신발 나와가지고 달려가면은 옷 거의 텔급이야 진짜. 진짜 미드 밀고 쭉 내려가면은 5초면 도착한다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는 게 좋아요.